옥토브레인즈입니다. 남양주 본사고요. 오늘 제네시스 G330 차량 방문하셔서 이제 흡기 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흡기가 요 철밴딩 되어 있는 부분에 탄 포인트 88 사이즈 하나 들어갔고요. 88 사이즈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흡기관에 라파 플러스 1 16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자리에다가 라파 플러스 2 3개 들어갈 거고요. 고스트 알파 흡기 엘진 디자인 커버에 8장 들어가 있는데, 두 장도 흡기관 쪽에 좀 감아서 1차적으로 흡기 작업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2차적으로 고스트 알파 배기는 일단 흡기 끝난 이후에 일단 10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스트 알파 배기는 10장, 이거 3300cc다 보니까 10장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효과 보시면은 뭐 업그레이드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G330 오늘 작업한 내용은요, 라파 플러스 1이 신품 기준으로 해서 한 16개 들어갔고요. 16개 들어갔고, 라파 플러스 2 3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10장, 자, 엔진 디자인 커버 8장하고 스로틀 라인에 2개 장착했고요. 그리고 탄 포인트는 88 사이즈로 해서 하나 들어갔습니다. 장착한 세팅값 뭐 굳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가속발 좋아졌고요. 지금 장착 전에 저희가 테스트 주행했을 때 이 차량이 일단 굼뜨는 게 좀 있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좀 굼뜸 현상이 있었고, 엑셀 반응이 많이 늦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됐고요. 여기 지금 60km 하나가 있어서 이거 지난 다음에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속권에서도 엑셀 뗐을 때 항속 주행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고객님은 뭐 저희 매장에 오셔갖고 한 지금 이것까지 네 대째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타볼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인수인계 전에 저희가 일단 타보고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끌고 나왔습니다. 민첩해졌고요. 아까보다 엑셀 반응도 많이 좋아졌어요. 빨랐습니다. 길 대표님도 한번 타볼 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항속 주행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좀 뒷땡김이 없지 않아 있었고, 고객님도 뒷땡김이 좀 있다라고 했거든요. 엑셀 밟았다 뗐을 때 뒷땡김 없이 그냥 쭉 나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 느끼실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지금 계속 그냥 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요. 자, 기존 고객님들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뭐 또 이전 장착 하시면서 타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만큼 저희 제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고스트 알파 배기가 지금 10장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CC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앞으로 10장 이상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10장만 해서 장착을 했고요. 여기서 유턴해서 저희 길 대표가 타보면서 또 한번 변화된 거를, 어우, 항속 중에 너무 좋아졌는데요. 아까보다 좀 많이 길어졌네요. 진짜 항상 엄청 길어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배기가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거 느껴지거든요. 일단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고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주행 테스트 마치고 저희 기술 대표님이 한번 몰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저희 기술 대표님이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 풀악셀도 해봤는데 기술 대표님이 해보신 대로 그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레이터 민첩성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죠? 기존에 워낙 무뎠었는데 혹시 빨라졌네요. 빨라졌죠? 네. 바로 항속 주행도 길어졌어요. 네, 뒷땡김 있었는데 아까. 네, 뒷땡김 없어졌고. 막 놀랄 정도의 변화값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팅값은 3.3에 한 종합장착이 한 미니멈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소비자가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 고객님이 타보시고 전화주는 걸로 좀 대체할 거고요. 한번 쭉 밟아보세요.
지금 저희가 고객님한테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풀악셀도 다 해보고 어떻게 다 바뀌는지를 체크한 이후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 주행할 때 해봤던 걸 그대로 또 해봤는데 확실히 엑셀레이터 반응도 되게 민첩성 있게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항속 주행이 좀 저는 좀 놀라는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뒷땡김 없이 엑셀레이터를 놨을 때 항속 주행 힘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느꼈고요. 배기 고스트 알파 배기가 좀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제도 상담을 통해서 추가하면 뭘 더 할 수 있냐 했을 때 일단은 CC에 비해서 모든 수량이 좀 적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일단은 CC가 커진 만큼 수량도 더 증가가 돼서 해야지만 효과를 더 많이 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G330 차량 상태는 지금 좀 아까 제 핸들이 좀 이상이 있던 것도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다 오늘 중고차 구입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다 손 보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타봤을 때 길 대표님은 어때요? 좋아졌어요. 네, 지금 막 엄청 때려 밟았는데도 평균 연비가 7.7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엄청 때려 밟았는데 그러면 아마 분명히 이 고객님이 타보시면 평균 연비가 우린 리셋 같은 거 안 합니다. 절대 증가되는 것도 고객님한테 통해서 리뷰를 받기로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터브레인즈 김태웅이었습니다.
330 15년식 차량 지금 대기 작업하고 있는데요. 택배를 받으셔도 이렇게 지금 반달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걸쳐놓으면 철밴드로 고정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 차량은 지금 일단은 20개 넘게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10개 정도만 작업을 해서 한번 차량을 타고 있고요. 고객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 장착 이후에 바로 나가서 테스트 교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파이 들어간다는데 50파이 이 앞쪽 단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4개 있고요. 5, 6, 7, 8, 9, 10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테스트 교정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